배추가 필요해. 어떡해. 너무 늦었다. 여보. 엄마.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거라도 마셔. 가방도 가져가셔야죠. 그래, 고마워. 여보, 탄이도. 고맙긴. 당신 사업 잘 돼서 바쁜데 이 정도야 뭘. 그럼 갔다 올게요. 아차차, 깜빡했다.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인데. 김치? 아, 그거 우리가 할게. 당신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? 아, 그까지 꼬 배추 사다 소금 고춧가루 팍팍 뿌리면 되지. 당신 큰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. 그래요, 아빠랑 제가 할게요. 바둑이도 도와줄 거예요. 그러면 두 사람만 믿습니다. 자,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부터 사와야죠. 그렇지. 어머, 탄이 아버지 장 보러 오셨어요? 네, 배추 좀 사려고요. 이걸 어쩌나. 저도 배추 사러 왔는데 다 팔렸지 뭐예요. 정말요? 아빠 어떡해요? 에이, 뭔 걱정이야. 다른 마트에 가면 되지.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벌써 세 군데나 가봤다고요. 요즘 배추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네요. 예? 아니 그 많던 배추가 왜? 아아, 배추가 왔어요. 배추가 왔어요. 속이 꽉 차고 싱싱한 배추가 왔어요. 배추가 왔어요. 배추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. 역시. 어서 오셔서 사가세요. 여기요, 여기요. 제가 살게요. 같이 가요. 여기 배추 주세요. 네, 한 포기 3만 원, 총 12만 원 되겠습니다. 네? 12만 원이요? 아니, 무슨 배추가 그렇게 비싸요? 저 조금만 깎아두세요. 배추 사실 분, 배추요. 저요, 제가 살게요. 아니, 아버지 힘내세요. 아빠, 배추는요? 시청자 여러분, 요즘 배추 구하기 힘드시죠? 이유는 배추를 갉아먹는 배추벌레 때문인데요. 배추가 귀해서 값이 오르자 배추를 싹 쓸어가는 도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. 아빠, 응? 우리 김치 못 담그는 거예요? 글쎄. 응? 어? 장인어른? 지금 네. 뉴스를 봤는데 배추 구하기 어렵다며? 네, 오늘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실패했어요. 그걸 왜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그래? 우리 밭에 남아도는 게 배추인데 빨리 와서 가져가. 아, 맞아. 장인어른 배추 농사 지셨죠? 하지만 배추 구하러 그 먼 시골까지 간다는 게... 아이고, 싫으면 마라. 참나, 난 생각해서 전화해줬더니. 아닙니다, 장인어른.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. 응. 가자, 타라. 배추 구하러. 우와, 엄청 많다. 뭐해, 어서 안 캐고. 그러다 해 떨어지겠어. 몇 폭이 안 되는데 금방 캡니다. 몇 폭이? 차서방 내 먹을 것만 달랑 캐고 나머진 나보고 캐라고? 난 사위 생각해서 전화까지 해줬는데 이거 사위 자기 생각만 하네. 아이고. 네? 아빠, 아빠. 응? 아닙니다. 제가 다 캐놓고 가겠습니다.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. 그럼 캐고 있어. 내가 가서 피자 시켜놓고 올게. 피자, 피자. 이래서 부른 것이었어? 장인어른한테 또 당했다. 아휴, 외할아버지는 너무 아쉬워. 으아, 배추벌레다! 배추벌레요? 어? 여기도 있다! 어? 여기도! 아무래도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약을 뿌려야겠어. 배추에 약을 치면 안 좋잖아요. 안 치면 배추벌레가 다 갉아먹는데? 아빠 금방 갔다 올게. 그럴 순 없지.
있지. 일손이 필요해. 로카모! 안녕하십니까. 저는 럭키 펀치입니다. 저를 불러주셔서 마음 깊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. 우와, 반가워! 럭키 펀치, 배추에 있는 벌레 좀 잡아줄 수 있어? 트랜스포메이션! 배추벌레 잡으라고 부른 거야? 에이, 기분 나빠! 날 뭘로 보고! 펀치, 제발 투덜대지 좀 마. 차탄, 우리를 작게 만들어줄래요? 알았어! 헬로 카본 미니! 럭키 스캔! 저기 있다! 실례합니다. 벌레님을 체포합니다. 공기 압축포! 우와! 펀치 잘 잡는데? 참나! 칭찬한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아? 펀치는 참 까다롭네. 여기도 실례합니다. 공기 압축포 발사! 이거 의외로 힘드네.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다. 혹시 다른 방법 있어? 있지! 바로! 헷! 빛의 충격파! 지금이야, 럭키! 공기 압축포 발사! 럭키 펀치 최고! 이제 배추만 캐면 돼. 엥? 배추 캔다는 말 없었잖아. 걱정 마. 도와줄 갑옷을 불렀으니까. 안녕? 배추는 제가 따겠어요. 오토 소리 우메라. 쥬. 압축포! 배추 따기 굿! 뭐 너 소리야? 배추벌레가 있다니? 아, 가서 보시면 압니다. 갑옷 빨리 숨어! 어? 이게 뭐야? 차서방, 나한테 깜짝 이벤트 한 거요? 배추 다 캐놓고 나 놀라게 해주려고? 아이고, 깜찍해라 우리 사위. 태나, 이게 어떻게 된 거니? 배추벌레는? 모두 잡았어요. 그럼 저 배추는? 아, 그건요. 어? 저 아저씨는? 친절하게 다 쌓아놨네. 트럭번 나와라! 우리 김치 담가야 되는데. 미안해요. 안녕. 럭키 펀치, 오토소닉, 배추 도둑을 잡아줘. 이번엔 10배쯤 비싸게 팔아야겠다. 난 이제 부자다. 아니, 왜 또 깡통 로봇이 나타난 거야? 얼라리요? 한 대가 두 대가 됐잖아? 원 플러스 원 행사냐?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나? 맞습니다, 손님.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습니다. 나쁜 일을 하셨으니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으셔야죠. 내가 맞는다고? 너무 맘대로! 이 압축포!
감히 우리가 캔 배추를 훔쳐가? 화가 난다, 화가 나! 빛의 충격파! 아이고, 머리야! 손님! 원 플러스 원 행사로 빛의 충격파에 이어 회오리 바람 들어갑니다! 예! 차탄, 배추 모두 찾았습니다. 고마워! 럭키 펀치 모두 최고! 하, 배추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네. 그래도 김치 담글 수 있게 됐잖아요. 맞아.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위해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담가볼까? 네, 좋아요!